안녕하십니까? 화이트페이퍼 이인경,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 아시죠? 하데스요? 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몰라도 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승을 네, 하데스 다스리는, 알겠습니다. 네. 저승을 지배하는 신이잖아요. 그문 앞에서 지켜서서. 아, 저승을 지키는 네, 문다? 저승을 지키는 그문 앞에. 그 케르베로스를 오늘 접을 거거든요. 케르베로스 아, 케르베로스. 네.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렵는데요? 모양은요. 머리는 새 강아지 형상을 하고 있어요. 아, 개가 아니고 강아지입니까? 강아지 귀여운 건데 사실은 개거든요. 강아지가 저승문을 지킨다고요? 저는 사실은 무서워요. 그 케르베로스가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귀여우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귀여움을 그 표시하면서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유인했다가 저승의 문을 열어서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오게 지키는 아 들어올 때는 귀엽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나 귀엽게 해서 들어오게 해놓고 나가지 못하게 무섭게 논다? 네. 아주 나쁜 애군요. 그렇죠. 살아서 있는 사람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 문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살아서 나간 거 아십니까? 누가요? 전가요? 헤라클레스. 아 저는 지금 헤라클레스가 헤라클레스처럼 강하십니다. 선생님. 아, 헤라클레스는 살아나왔다? 저승에서? 네. 케르베로스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요? 이것이 케르베로스를 접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둠에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쁜 듯이. 자, 오늘 케르베로스를 접을 건데요. 머리 재딸린 개란 뜻이죠? 네. 머리 재딸린 개. 자, 사각주머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색깔은 위에가 좀 강한 걸로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면 색종을 이용해서 접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30cm 말고 15cm 색종이를 접으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각주머니부터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각주머니 접기 할 때는요. 사각형부터 접는다. 저는 그렇게 접습니다. 사실은 삼각형 접고 그 다음에 세워서 펼쳐 눌러 접어서 사각주머니 접기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선 중심선으로요. 이렇게 좀 미리 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그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 내려주시고요. 좀 이게 스패툴러를 이용해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도 마찬가지로 그 선에 상태에서? 맞춰서 접은 상태에서 모아 접게. 손가락. 얇은 색종이 정도는 주걱 안 쓰셔도 돼요. 그렇죠, 뭐 예, 예. 얇으니까. 네, 이 부분 다시 펴서 펴고 뒤집어서도 같은 방법이고요. 자, 아, 똑같이 또 내주고 네, 이렇게 한쪽 내주고. 네, 선을 이게 다 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미리 펴고. 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뒷면과 똑같이 접는 거죠? 네. 뒷면과 같이 접고요. 이렇게 접습니다. 자, 다시 펴입니다. 또 펴요? 네. 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안쪽으로 집어 넣을 거고요. 아, 네. 자, 집어 넣어 볼까요? 저는 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싱크폴더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싱크폴드 하기 전에 이 날개를 다 집어넣어 주세요. 네, 다 날개 네. 집어넣어 주세요. 안쪽을 집어넣습니다. 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집었습니다. 자, 들쳐서 이 선에 맞춰서 뒤집어서 네. 마찬가지로 네. 네, 집어넣고요.
접힌 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네. 네, 나 새로운 선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접는다라는 건 그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접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방금 접은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삼각형 부분. 이 부분은 네. 안쪽으로 싱크 폴드. 펼쳐 눌러서 밀어 넣기. 네. 보면 이렇게 너무 쫙 펴지. 내가 이 안에 미리 넣은 이유는요. 너무 다 펴지면은 헷갈릴까 봐. 자, 그 부분을 이쪽에 있는 사각형을 밀어 넣는 거죠. 네. 밀어 넣을 거예요. 밀어 넣으려면 일단 펼쳐졌다 눌러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네. 이쪽에 사각 주머니처럼 된 거. 사각 삼각처럼 된 거를 이렇게 잡고서 안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까 했던 삼각형이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네. 없어졌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물 접기, 싱크폴드라고 합니다. 그죠? 맞죠? 네. 싱크홀 기억하시면 싱크홀 싱크홀 구멍이 이렇게 움푹 파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접기입니다. 네, 싱크폴드. 네, 네, 네. 자, 한물 접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2:2잖아요. 근데 미리 제가 선을 내고 가겠습니다. 아, 네. 자,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선 있죠? 한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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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2:2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옆으로 보내버려 주세요. 이 부분에 한자. 보내버려요. 네. 가 이거죠. 네. 했고. 보내고. 자, 반대편도 다시 또, 다시 또 네, 원래대로 간다는 얘기요? 네, 하고. 제자리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내봅니다. 자, 그럼 여기 중심선 보이시죠? 네, 자, 중심선 선에 맞춰서 한 장을 이렇게 접어 올리고요. 네, 접어 올렸고요. 자, 다시 펴? 네, 펴치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물고기 접기의 반쪽 접는 방법으로 그렇고. 아니면 레빗 이어 접기 네 레빗 이어 폴드라고 토끼귀 접기라고 표현 토끼귀 접기는 물고기 접기에 그 반쪽 같이 이렇게 접으면 반쪽 그 형태로 접으면 레빗 이어 접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접고 접어서 네 모아서 한쪽으로 눕힌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안쪽으로 잠깐 이렇게 아 또 그래요?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처리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다시 뒤집어 볼게요. 뒤집고. 자, 지금 이 두 종이 있죠. 네. 얘를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네. 지금 방금 같은 방법 아셨나요? 자, 위쪽 선에 보내서 맞춰서 접고요. 접었다 펴고. 네. 접었다 펴고. 반대편도 선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편안하게 반대편도 접었다 펴고요. 자, 그래서 보내면서 닫으세요. 자, 접으면서 그냥 보내면서 그냥 닫아버리세요. 원래도 선만 낸 거죠, 그러니까. 네, 딴 거 넣어버린 거 아니고. 다시 펼쳐서 네, 보내버리고 네. 또 다시 사각형 네, 선만 X자, 만들고 다시 제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 군데 모두 하는 거겠죠? 네. 제자리에. 네. 또 빠져나가죠, 이 부분. 네. 그 다음에. 전 감을 잡았어요.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세 군데가 아마 그. 그쵸. 그 개의 머리가 세 개를 만들려고 예. 그런 아, 작업을 예.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선을 내고요. 자. 완전히 그냥 닫아버린 거죠? 예. 이렇게 됐죠. 닫았을 때 그 다시 한번 2:2 이렇게 잡을게요. 접었다 펴고 다시. 네. 예. 세 개 말고 아까 네네. 맨 처음에 꼬 이 접었던 꼬리 접었던 부분은 이렇게 모아 접어서 접고 모아 접어서 이렇게 모아 접어서 한쪽으로 펴라. 네. 예. 뭐 눕힐 것까지는 없고요. 한쪽 모아 접는다. 예. 이렇게 3대 예. 그래서 다시 모아 주고.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앞에 부분도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됐죠. 자, 얘를 이 선에 맞춰서 펼쳐 눌러 접고요. 닫고 또 계속 지금 세 군데 있는 모양을 펼쳐 눌러 펼쳐 누르고
두꺼워지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닫아두고요. 마지막 하나 더? 뒤로 좀 맞춰서. 뒤로, 뭐 뒤로 해서 상관없죠? 네. 펼쳐 눌러줬고. 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 아까 이렇게 됐던 것이 인사이드 리버스 폴드에서 이렇게 안으로 내려져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뭘 접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이 부분은 이제 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 형태 얼굴 형태도 잡아주고 하는 거를 할 텐데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그 수평이 되게 요 아, 부분과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란히 되게 이렇게 접어서 한쪽을 네. 접어서 접고서 위쪽과 밑에 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접고서요 여기 이 등선이겠죠? 네. 등선과 얘가 나란하게 나란하도록 접어놨는 거죠? 네. 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네 보내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개의 앞에 아, 부분이 예, 형태가 나오고 예, 이 머리 부분이 나오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예, 얘를 꺼내 와서 이쪽에다가 같은 이렇게 쌍방으로 나눠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선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안쪽에 주머니를 열어서 안쪽에 주머니를 열어서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반대로 한 번씩 접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그래도 되겠죠? 예, 예. 아니면은 그냥 보내고서 그냥 데리고 와서 그대로 네, 예. 그대로 그러니까 머리가 덮어 씌워접기가 아, 되겠네요. 씌워접기 예, 덮어 씌워접기 하면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귀 부분이 되고 얼굴 부분이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은 개의 코끝이 좀 예, 있으면 예, 좋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이 부분을 코끝을 이용해서 꺾어접기 뒤로 꺾어접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조금만 요거 그냥 펼쳐서 뭐 느낌대로만 하면 되겠죠. 네, 코끝을 예, 예, 예. 하는 거니까 조금만 아예 개의 머리가 됐습니다. 펼쳐서 했으면 예, 예, 예. 뒤로 눌러서 접어주면 좋고요. 뭐 이거는 뭐 많이 접어도 되고 조금 접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표현해도 3cm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좀 이거는 15cm 정도의 표현으로 접은 거고요. 이렇게 30cm는 예, 이 정도로 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상. 자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머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요 주머니가 있어요. 아, 주머니에 머리 뒤에 예, 귀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양쪽으로 아, 양쪽으로 주머니를 쏙 놓으면 좀 깔끔해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접기 할 때도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아서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덜렁거리는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 지금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셨습니다. 믿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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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것 자. 옆으로 수평되게 나란히 접고요. 뒤로 접어서. 자, 뒤로 접어서 한번 선을 내주고 다시 반대 내주고요. 뭐 굳이 뭐 앞으로 한번 안 접어도 되고 씌워 접기니까 바로 접는 선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곧바로 씌워 접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머리 그다음에 코 부분. 마지막 하나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주머니 들어서 씌워 놓고요. 이쪽에 안쪽 주머니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씌워줬기 코줬기 안으로 주머니에 집어넣기 네. 이렇게 하면 개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귀도 좀 끝서 있고 그 다음에 코 부분도 이렇게 콧망울 부분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덜대는 부분은 안쪽에 줌을 이용해서 접어 넣어주면 되고요. 사실은 좀 무섭게 생겼어요. 당연히 아니, 저승에 있는데 그럼 귀여우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죽은 사람을 부르는 그 부를 때는 약간 머리를 쪼끗쪼끗 새삼거리면서 유혹을 한다네요. 참 희한한 쪽으로 들어와 빡라는 식으로 느낌을 꼬리를 살살 또 귀를 쫑긋 흔들면서 눈 표현을 좀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좀 날카로운 눈을 그려내면 좋겠습니다. 그 캐러베로스의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메두사. 아시죠? 아, 메두사 라인입니다.
아, 라인이 또. 라인이. 그 아, 족보. 그 코미디언 뭐, 김보의 라인이 네, 아니고. 메두사 라인에, 하데스 라인에, 이렇게 내려와서 케르베로스. 집안에다 괴물 집안인가, 그죠? 그렇죠, 괴물. 아, 그렇군요.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무섭지만, 또 살랑살랑. 유의하는 거, 살랑살랑 유인하는 거 주의하시고, 멋지게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케르베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